이제 예궤의 끝자락을 한번 봐보시죠. 상류표를 읽겠습니다. 188쪽 상류근 병예니 성하나 유유면부구리람 상류근 음료 비유 중정지 덕이니 이음 거상이 부정냐오를 이 당예 극지시하니 이 군자로 거사시라도 역당개구원은 황음유호암 내 탐사어에 하야 혼미부지 반자야람 제예지 종고로 이혼명 이성년인 약능유유변이면 즉하이무구이람 제예지 종하야 유편지의하님 인지시리 구능자변이면 개가이무구람 고로명예수 이성이나 능편즉선야람 성인이 발차의는 소이 권천선야라 고로 갱풀언 명지흉하고 천원 유지무구라 이 음료 거예 극하야 이 혼명어 예지상이요 이기 통체구로 우위기사수성이 능유유지상이님 개첨제여시즉 능포과이무구님 소이광천선지문야람 상알명예재상이여니 하가장야리요 혼명어에 하야지 중극하님 제구행급의람 기가장연후리요 당소유야람 이제 극집반이니까 모든 것은 끝자락에 가면 이제 변하잖아요. 그런데 여기 그 일락에 빠져있는 예궤의 끝자락에 있어요. 근데 음효야. 자질이 유약한 거죠. 상륙은 명예니. 이 혼미해가지고 흐리멍텅해서 일락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. 거기에 푹 빠져서 성하나. 이미 벌써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. 그러나 희망을 준 거예요. 유면 누구리다. 변화를 둔다면 허물은 없을 것이다. 결국에는 거기서 더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좀 변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이지요. 상륙은 음유 비유 중정기덕이니 상륙효는 음유로서 중도도 정도도 가는 그런 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. 그러니 이음 거상이 음으로서 맨 윗자락에 있는 것이 부정량을 바르지 못하거늘 당 예극지시하니 그런데 예극 그 일락 편안함에 빠져있는 그 극
극도로 편안한 그런 시점을 당했으니 군자로 거 사시라도 그 용단이 있고 저 위에 포호빙하라는 그런 말처럼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군자의 자질로서 이러한 때를 당한다 하더라도 허우적될 판이거든 그런 말이에요. 역당계고든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거든 황 음유와 하물며 음으로서 위약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당했음에서랴.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. 내 탐사어 예하야 곧 그 예의 탐사. 탐자는 거기에 빠진다는 거고 사자는 거기에 빠져서 함부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. 탐사어 예하야 혼미 부지 반자야. 혼미에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. 갈 때까지 가서 뒤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이야. 제 예지 종구로 그 예계의 마지막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위 혼명 이성이 혼명한 것이 이미 완성이 됐다라고 표현했어요. 그러니 양능 유변이면 극직반이니까 이미 만들어졌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. 만일 능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가히 누구이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. 거기 이 종자하고 밑에 변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. 제 예지종하야 유변지야니 종변이에요. 끝자락에 가면 변하는 거예요. 예계의 끝자락에 있어서 유변지 변화하는 의리를 둔다 두었으니 인지실이 사람들의 실수가 구능자변이 참으로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가히 누구라 다 허물이 없을 수 있다 말이죠. 그러 명예수 이성이나 그 예에 빠져서 어두워서 어두운 그 모습이 이미 만들어지긴 했지만 능변직 선야라 거기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제 선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. 여기 선자는 완벽한 선은 아니에요. 그죠? 이제 변한 선의 기미를 보는 거죠. 성인이 발 차이는 성인께서 이 의리를 표출해내신 것은 소위 권 선 천선야라 여기서 바로 선으로 옮겨가기를 권면하기 위해서다. 정자는 그렇게 읽어내는 거죠. 아까 유고효도 일락에 빠져서 허우적되는 임금인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잖아요. 그런데 거기서도 유유면 무굴이라고 네 글자를 넣어서 천선, 갱화천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. 고로 갱불원 명지 흉하고 다시 명의 그 어두운 것의 흉함을 말하지 아니하고 전언 유지무라 오로지 변화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. 이 음류 거 예극하야 음류로서 예괴의 극처에 있어서 위 혼명어 예지상이요 예의 혼명한 상이 되고 이기 동책으로 그러나 이게 움직일 동자 뇌지 예괴니까 얘가 이제 그 움직인다는 거잖아요. 그 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위 기사 수성이 능 유유지상이 이 움직이는 것은 항상 구르는 거니까 움직이다 보면 한 발짝이라 뛰면 이제 극즉 반이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. 우위 기사 그 일이 수성 이미 만들어지긴 했지만 능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이 나온다 이거지. 개점제여시면 점친 사람이 이와 같다면 능 보과의 부분이 허물을 보충해서 보충할 수 있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니 소위 광천선지문이라 그것이 바로 선으로 옮겨가는 문을
확장하는 이유가 된다 이거지. 상왈 명례 제상이여니 상에 가로되 명례 위 명례로서 맨 윗자리에 있으니 하가장렬이요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이거요. 꼭대기 갔으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요. 혼명 예아야 그 예악에 혼명 빠져서 지여 중극하니 그 중극에 이르렀으니 제구 행급이라 재앙과 허물이 행동에까지 미칠 거다. 그러니 기가 장인어라 그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당 소비하라 속히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. 거기 전주를 좀 볼 때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189쪽에 중계장씨와 이렇게 보세요.